와우. 어? 야! 왜? 야! 오토로 일단 들어! 와! 나 힘을... 오~ 자, 자! 울지마! 울지마! 일단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이쪽으로, 정면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 이렇게 서주시면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세요. 들어오세요. 가까이. 앞으로! 캠 앞으로! 캠 앞으로! 근데 이미 하관이 마법이라서 다 모였어. 어, 준하야 무한이님입니다. 야, 레게니언! 진짜 레게니언이다. 아, 현재 신입 BJ 1위 준하야 무한이의 준하입니다. 일단 잠시만요. 신입 BJ 1위라는 말을 누가 전했나요? 네? 네? 아니, 인증된 거예요. 어디서요? 방송국에서요. 뭐 데이터로 나왔나요? 네, 데이터로? 그럼요.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네. 그 남수랑 감스 때 합방할 때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맞지? 그런 어떻게 메이저 사이에서 기아 안 눌리고 혼자서 막 진행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정 미친년이다. 나 진짜 어떻게 보면 좋게 봤습니다. 어, 저도 와, 근데 오셨네요. 저 이번에 너무 재밌게 봤어요. 긴 열전 때 이렇게 그 저기 해주셨잖아요. 그 물구나무 서가지고 물구나무 그랜드 네, 위로 어 약간 비글즈랑 좀 잘 맞는 컨셉이지 않나. 그렇죠. 그랜절, 그랜절. 예. 그랜드절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어, 뭐 준비했나요? 이력서. 어, 야, 이력서. 씨발, 이거 준비서 좀 줘. 오! 자, 제가 이력서 잘하시네요. 반갑습니다. 방식에 이제 일어난 거 해야지. 아니, 제 몸을 보고 싶어요. 아니, 이거 일일이 이거 그거네. 적은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야 일일이 수기로 적었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열정이란 단어 들었어요. 빼는 거 가리는 거 없이 함. 능력, 자기의 능력, 외적인 것, 힘쌤, 운전면허도 있고 자차 소유. 자기의 성격은 높은 테스트, 소심하지 않고 쿨한 편, 욕 잘함, 반말 잘함, 다수라 성격으로 멘탈 강하고 친구들이 휘둘리지 않고. 오, 휘둘리지 않아. 코트랑은 다르네요. 얘 이력서가 네. 아니고 자기 자랑 아니야. 그럼 방송하는 제일 힘든 점이 옷 입는 거라 그러는데 예쁜 옷을 살 돈이 없다고. 맞습니다.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데요? 거리요? 네. 거리요. 안 좋습니다. 아, 그럼 옷 사는 거는 네. 옷 사는 거는 따로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또 100억 소유자 창현이 있거든요. 아, 계속 소리 하지 마. 이 씨발 새끼야, 그만해. 50억까지. 아, 근데 지금 방송한 아, 프랭 치우지 마. 별풍 같아져 이렇게. 아니, 새끼야. 지금 방송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주 2회 휴방인데 이건 좀 네. 많지 않나요? 좋다. 잠시만요. 50억소. 이력서 잠깐 짧게 보여 갈게요. 짧게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주 2회 휴방이 휴방하는 날짜가 많다고요? 네, 네. 주 근데 2회는 근데 그 근 2주 동안은 3번 쉬었어요. 아, 예정적이시네. 잠시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에헤? 일단 혹시 크루 방송 오디션 때 어디 어디 나가셨죠? 어, 여기가 처음이에요. 어, 진짜로? 아니, 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 굉장히 성실한 게 철구 방송 2번 출연, 남순과 합방 2번, 소련과 합방 1번, 김인호 1번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본인이 잘 맞았던 곳이 어딘가요? 어? 소련이? 어? 소령이랑 했을 때 최근에 내가 소령한테 챌린지를 넘겨줬는데 그걸 살리더라고 소령이. 근데 어떻게 보면 남순이랑 또 합방을 해봤잖아요 최근에. 우리 남순 씨가 우리 또 준하님의 매력을 한 가지 딱 말한다면 매력을. 남순이 너가 여기 이 사람 매력. 잘 다듬은 제이의 쇼리도 보인다. 제이의 극찬인데요? 진짜 잘 다듬은. 근데 소령이도 합방 한번 해봤잖아. 네. 근데 너무 고집이 센데 그 고집만 조금 내려놓으면 아 고집이 너무 세다.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이분한테 좀 그 발언이 가끔씩은 조금 세다라는 생각을 좀 맞아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 네. 왜냐면은 제가 시선강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좀 알았어. 아니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모욕스럽고 네. 아니 그리고 무서우면 약간 좀 제가 텐션이 올라가야 되는데 무서운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좀 기가 빨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너무 기가 세셔가지고 근데 저희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철구랑 맞아. 합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철구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27살이시고 일단 열정 일단 대단해요. 일단 이런 것도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거야. 잡필이야 잡필. 잡필도 다 그래서 실제 성격이랑 방송 성격이랑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네, 비슷한데 이제 좀 더 과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지금 아까 컨셉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모순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말 끊어 네. 죄송합니다만은 네, 네. 예쁜 옷 살 돈이 없다고 했는데 자차 소유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좀 너무 모순이 아닌가? 자차 어떤 거 있나요? 아, 네. 모닝탑니다. 모닝. 아, 모닝은 정이다. 좋죠요. 500만 원. 모닝. 예.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일단은 지금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비글즈 들어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들어온 건 맞거든요. 시청자입니까 별풍선입니까? 두 개 다 잡겠습니다. 아 두 개 다. 두 개 다 잡고 싶다. 그럼 본인의 개인 방송 컨텐츠는 어떤 것이죠? 주로 요즘에는 이제 유동
시청자들이 많아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액션 같은 거. 그냥 역캠 방송 한다. 소통은 BJ로서 그냥 기본적인 소양이 가깝고 여기만의 어떤 특출난 컨텐츠 같은 게 있나요 혹시? 특출난 컨텐츠? 뭐 빼는 거 없이 미션 같은 것도 잘 수행하고 리액션도 다양하게 좀 신선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 근데 그래요? 확실하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만약에 혹시나 비그제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비그제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많은 분들 남자분들이 우리도 준하 씨랑 합방 요청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수장한테 항상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아, 그럼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아, 그거 맞아요. 오빠 저 감수트가 불렀는데 나가도 돼요. 뭐 이런 거. 아, 그거까지 물어볼 수 있어. 만약에 철구님 나가지 마. 이러면 안 나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지금 직원 채용 아닌가요, 비서? 어, 그렇죠. 지금 사장님 말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야, 이거 많이 들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나왔던 분 중에서 가장 여유로워. 보니까 아, 맞아. 우리랑 좀 이렇게 그, 뭐 되게 잘 맞아요. 잘 맞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무릎에 왜 멍이 드셨어요? 아, 이거 서윤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짜 여러 합방을 다니면서 남순이가 막 요가할 때 패대기 치고 어? 네? 네, 패대기 쳤어요. 안 패대기 다니죠. 그리고 어제 또 여자를 빼셨나요? 요가하면서 패대기 당하고 여기저기 패대기 당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리액션을 진짜 격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랜저도 하시니까 그랜저를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럼요 그럼요. 몸에 살이지 않고. 혹시 미친년이라는 소리 좀 듣나요? 어 뭐 내개년이라는 소리. 어 근데 당신 미친년 맞아요. 확실히 미친년이고. 아 일단 미친년 맞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뭔가 왜냐면 준하 씨가 또 합방을 많이 했고 보여준 게 많잖아요. 혹시나 또 이제 비서 오디션을 하면서 뭔가 또 샹달한테 약간 볼거리를 뭐 제공하겠다 뭐 준비해 오신 거 있나요? 준비한 거요? 예. 어 뭐 아까 보니까 이런 거 하던데 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노래랑 춤이잖아요. 저는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노래로 관심 사기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근데 노래를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거고. 무관주로. 무관주로. 저 양희은 노래 한 사발이 뽑겠습니다. 양희은 사발 뽑겠다고요. 예, 하나 둘 시작. 공부해라. 당장 아프리카 탈퇴해야 해. 맞아요. 성실해. 오빠 그만하죠. 빨리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발이 빨리 나와주세요. 오빠가 너무 심해요. 자기 자랑하러 오셨나요? 자기 자랑 그럼 이 방송에서 안 해. 보다는 나. 아니 텐션 올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텐션 아싸리 높은 게 나아요. 아 근데 진짜 허니와 텐션이 지금 높아요. 텐션 높아. 텐션 높아. 위험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분을 지금 세 번 봤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아요. 처음에 약간 인식이 좀 잘못 바뀔 수 있는데 괜찮아요. 제가 인식이 좀 잘못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 호불호가 좀 심하니까 호불호가 좀 심해. 그럼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할까요? 뭘 들어봐요? 지금 호불호가 심하니까 원시를 한번 야 한 명씩 하자 이거는 이번에는 한 명씩 할게요. 호불호가 심할 것 같아. 일단 나부터 할게요. 직접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왜 싫은데요? 물어보세요. 저는 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뭔가 그냥 우리 비글즈는 토크예요. 그렇죠. 토크에 적합한데 뭔가 말을 또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좀 잘하세요. 그래서 뭔가 비글즈 컨셉과도 좀 맞고 뭔가 비글즈에 들어오면 뭔가 케미로 좀 맞추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5입니다. 당신은요? 하나 주세요. 팻말 레나. 자 저는 5. 자 저는 솔직히 처음엔 X였는데 야, 바로 막상 주세요. 보니까 5입니다. 오, 예, 오. 막상 보니까 또 5예요. 저희 전체랑은 뭔가 그래도 이거 분위기를 잘 맞출 것 같고 텐션이 일단 높아요. 기본적으로. 네. 소름이. 소름 씨. 저는 X예요. 오! 왜? 너무 견제하는 거예요? 아, 견제도 견제인데 이렇게 너무 오버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심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걱정이 돼요. 아, 걱정이 된다. 걱정이 돼 가지고 못 지킬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2대 1이에요. 자, 그럼 성태. 하나, 둘, 셋. 저는 X입니다. 오? 오? 왜요? 왜냐하면은 비선데 약간 좀 그 크루 원보다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분 들어오시면 이분 들어오시면은 그래가지고 약간 좀 호불호가 심하지 않을까. 2대 2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명이 다 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2차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텐션이 그러면 같이 들어야죠. 이러면 동시에 하도록 할게요. 텐션이 자, 워낙 좋으셔서 자 그러면 셋 세겠습니다. 자 리올로 해주세요. 하나 셋 둘 하나. 와! 뭐야 이유! 남수씨! 아 남수씨부터 이유! 이분은 일단은
기가 안 죽는 게 중요해요. 여기 와서 분명히 몇 번 하다 보면은 진짜 짜고 나갈 역점들밖에 없어요. 맞아. 기가 좋긴 해. 차라리 기가 센 게 나아요. 맞아요. 뭐 할 때도 기 안 죽고 막 시청자들한테 티키타카 하면서 맞아. 내가 낸데 하듯이 난 캐릭터가 딱 맞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싶어요 한번. 어, 창현 형은요? 저는 족구가 오를 들어서 오를. 아, 진짜. 왜냐면 내 감을 믿는 거야. 내 감 믿는 겁니다. 아, 여기서 당신 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근데 우리 준하 씨 2차 네. 이제 들어가면 네.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마지막 그거를 최종 발표를 할 건데 네. 좀 뭔가 그래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좀 한 가지는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케이. 어, 힘센, 아, 지금. 아니, 2차. 아, 네. 1차로 통과를 했었으니까.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잘 뽑아, 예쁘게. 아. 예,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아, 텐션 좋아. 텐션 좋아. 아, 나 귀여운 거안 귀여우세요. 아, 근데 당신은 약간 좀, 약간 이런 약간 귀여운 스타일 좀 좋아하시네. 아니, 안 귀여워요. 나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귀엽다고 여비서를 뽑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아니, 왜냐면 좀. 아, 지금 오디션 중에 가장 활짝 웃었네. 어, 맞아. 아니, 그게. 이런 스타일 좋아해. 족구 형. 아, 나 봤는데. 어, 마토라든지 약간 그. 아니, 남은 씨는 어떻게 생각해? 귀엽잖아요. 나는 몇 번 합방을 해봐서 느꼈어. 맞지? 기억하는 걸 떠나서 아, 네. 나는 기가 세서 좋아. 일단 빼는 게 없어. 자, 다음 분도 모셨습니다. 와우, 외모가 이분은 화려해요. 왜. 자, 들어오시겠습니다. 저? 아, 놀래라, 이 샹. 아유, 죄송합니다. 어? 와! 아, 소매야. 소매야. 자, 일단 자기소개 어떤 방송을 하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잡비 로드걸이고요. 아침 네. 방송이랑 이제 저녁에는 게임으로 랜덤 방송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제 방송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 봤는데 신기해. 갑자기에요. 네. 아, 네네. 아, 저기 점수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점수만요. 점수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어요. 파키랑 사귀세요? 안 사귀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방송 많이 하세요, 파키 씨랑? 파키랑 둘이서 계속 붙어 다녀. 그냥 이용 당하는 겁니다. 궁금한 거, 파키랑 카톡 할 수 있나요? 지금요? 예. 네. 와우, 알겠습니다. 아니,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로 우결하면 사귀나요? 걔는 따로 있어요. 여자도 많고. 오, 좋습니다. 멤버도 뭐 질문할 거 있나요? 일단, 저는 일단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질문하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인 게 이용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왜 그래. 너도 나 이용했잖아. 너도 나 이용했잖아. 아니, 저도 질문하겠어요. 기억나? 칠순 다 있을 거다. 다시 보기도 없어. 유튜브도 못 봐요. 저기, 소만이. 아니, 소만이 입담으로 주세요. 님도 권혁진 이용했잖아요. 아, 그렇게 이용했다. 예, 이용했잖아요. 야, 나 비위가 좋아. 저는 님이 정말 토악질 나와요. 권혁진이 누구지? 진짜 씨발년이에요. 이 개새끼야. 갑자기 내 과거 얘기하지 마. 이러고 있어 피해의식을 과거 얘기하지 마. 궁금한 게 권혁진이 누구예요? 권혁진이 저희 마이너즈 멤버입니다. 사귀었어요? 아, 사귄 건 아닌데 권혁진이가 잘 나가자마자 이 양반이 뺑가입하면서 만나자 했는데 이 양반이 잘 나가자마자 잘 나가자마자 혁진이가 어카톡으로 한번 볼 수 있냐? 누구세요? 바로 빨간색 올려야 돼요. 바로 빨간색 올려야 돼요. 예, 유쾌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소매님. 자, 일단 레게년이에요, 레게년. 아주 좋은 년이고 자, 일단 뭔가 방금 토크를 통해서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위치를 보고 남자를 네. 골라요. 위치를 보고 스카우터가 지금 달려있는데 스카우터가 스카우터가 지금 아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람 잘 보고 자 그럼 좋습니다. 2인자는 누구예요? 스탑! 2인자 누구예요? 아 난 요새 아 확실하게 해주세요. 2인자 누구예요? 3, 2, 1! 나 소령이가 재밌더라고. 오! 소령이가! 이런 개그티저리 짜증나게 하네, 이씨. 성태 오빠랑도 변방투와 2 가고 싶었는데. 아, 안 가, 나랑 씨. 시간도 안 가. 너랑 걔가 좀 손망에서 안 가, 이씨. 근데 이 성격은 아. 어떻게 로드걸을 해요? 아, 그, 어, 진짜? 그게 뽑혀서. 봉준, 거기 오빠 아. 컨텐츠를 뽑혀서 된 건데, 저도. 아, 봉준이 될, 컨텐츠 뽑혔다고요? 네, 저도 될 줄 몰랐어요. 봉준이랑 방송 많이 하긴 했었어요. 예. 아 근데 저는 항상 여캠 들어오면 어디 뭐 나간 적 있어 거의 다 부천발을 말하거든요. 봉쪽은 처음이에요. 봉쪽은 처음이고. 아니 봉쪽이라고 예.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봉쪽이랑 약간 좀 합방을 몇 번 하셨어요? 세 번요. 아 그럼 봉쪽 맞네요. 아 예 맞네요. 봉쪽 맞고. 아니요. 예? 아 그러면 코트 씨도 아, 이 자리에서 예. 꺼주세요. 네 왜요?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당신 한 7번 넘게 하지 않았나요? 이런 씨발람이도 나랑 전쟁할래? 개 새끼가 요즘 봐도 또 존만 할 수 있어. 가해줘! 가해줘! 아니 어쨌든이야! 어쨌든이야! 어쨌든이야!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일단 소면 씨가 성공에 대한 야망이 집착이 있어요. 보여요. 아, 예전에는 네.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또 방송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소면 씨가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비글즈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비글즈 방송을 굉장히 즐겨보는 편인데 네. 솔직히 역캠이 어디 나가서 욕하기도 좀 그렇고 네. 이렇게 좀 받아주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근데 비글즈랑 좀 함께면 좀 가족 같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사업 뭐 이런 거 같이 뭘 해도 즐겁고 저는 여행 방송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죄송한데 저희 여행 방송 죄송한데 진짜 감성 아니에요. 아, 뭐라고 해? 아니 나는 여기 밀가루 올라가는 게 존나 웃긴데. 여행 방송?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약간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정으로 방송하고 싶어하는 게 있네. 아 근데 너네도 친목질이잖아. 아 근데 그거 맞죠? 그 맞고 일단은 다 정확히 알았어요. 이분 내가 볼 때는 진짜 우리 토크로 가면 뭔가 시너지 날 것 같아. 안 그래요? 난 지금 느낌 왔어요. 아 느낌 왔나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이분 오디션 원툴입니다. 오디션 원툴? 오디션 나가면은 오디션 나가면 웬만한 거 다 뽑혀. 이분 나가면은 아 진짜로? 근데 막상 뽑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 아 서서히 드러난다. 예, 예, 예. 본 적이 있어요? 아, 나 달라졌어. 아 달라졌나? 너? 오빠 나 진짜 달라졌어. 아 진짜로 그때도 그랬거든. 오디션은 참 짧아요. 와 오디션 참 짧은 사람입니다. 그 어디서 활동했었어요? 한 게? 어. 오디션 합격해가지고 네. 어서 합격을 했었어요. 로드걸 된 거랑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변방 투어 그렇죠. 나간 거. 깨방이랑 네. 성태랑 사장이랑 이렇게. 그때 망했나요? 혹시? 그때 망했습니다. 혹시 누구 때문에 망했나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소마 때 망한 거 아니고 약간 대포장이 보트를 4시간을 태우는 바람에 뭐만 4시간 전에 끝났거든요? 진짜 아 진짜 뒤질 뻔했습니다 진짜. 자 어디 보면 지금 어디 보면 여캠은 걸러. 우리 또 여캠에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 우리 또 창현 씨 어디 보십니까?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예. 혹시 무엔토 오디션 나갔었어요 안 나갔었어요? 안 나갔어요. 어, 일단 그거면 돼요 저는. 아 무엔토 오디션 안 나간 게 무한상사 나오시지 않았나요? 무한상사 나왔다고요? 무한상사는 거기서 다 일단 닥치스예요. 30일 자제스. 아, 뭐 그런 건 상관없지.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끼가 자 좋아요. 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뭐 보여줄 거 있나요? 보여줄 거예요? 네. 저는 티키타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티키타카 한번 해보시죠. 티키타카. 캠프스 하나씩 날려. 아 누구랑 하고 싶나요? 티키타카를. 티키타카 한번. 남순이랑 할. 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자 남순이랑 티키타카를 해보고 싶다. 자 앞으로 오세요 남순 씨. 여기서 술 먹방 같이 했잖아요. 기억나요? 너 때문에 존망했지. 누가 존망해 씨발.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당신도 망했어? 그집을 망하고 개새끼야. 니 때문에 계속 망했잖아. 입고 왔으면 이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쁘게 하고. 맞잖아. 아, 2차로 그런 게 했는데 망했는데 파키랑 사귀잖아 맞지? 안 사겨. 사귀면 여기서 자결할게. 오! 그만큼 아니다. 괜찮은데 파키랑 우결 만약에 파키랑 우리가 어울려가지고 우결 시키면 할 거야? 아 방송적으로는 그냥 시키면 하지. 마인드면 됐어 마인드면. 시키면 하지. 나와. 권혁진이랑도 했는데 무서울 게 뭐야. 자 네가 한번 상대해. 지금 내가 한번 1승 0패. 죄송해요. 아니 왜 자 엉덩이를 보자고 자 아까처럼 자 기둥잡 하시면서 자.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냄새 나? 너는 왜 이렇게 김치짓 하세요? 김치 언제? 맨날 하잖아요. 맨날 언제? 파키님이랑도 하고 혁진이랑도 하고 맨날 하는데 아닌데? 그건 네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역겨워요. 아닌데? 아침에 방송하면서 오빠 오빠 별 줘 아닌데 별 줘 안 하는데? 파키님이한테 별 줘 안 하는데? 별밖에 안 받았잖아요. 방송을 하신다고요? 방송을 한다고요? 방송 못하잖아요. 방송 못하고 오디션을 오빠 이제 그만해 들어가. 여기까지 원툴이네. 와 근데 확실히 안 진다. 아, 이거는 이런 거는 솔직히 살짝 다듬어 줄 수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저랑 한번 해볼까요? 어? 맞아, 저 먼저 여기서 바로 그냥.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야, 소미야. 네. 여행 방송? 웃기고 자빠졌네. 야, 여행이 지금 이게 지금 감성이 맞니? 야, 그리고 너 지금 파키랑 계속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랑 갑자기 하겠다고? 그리고 너 울기도 잘 울잖아. 어? 집도 잘 짜잖아. 네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야 잘한다 안 받아준다 야 안 받아준다 맞지? 말을 아예 안 하네 아니 이거 말을 아예 안 해 소마야 너 이거 확실하네 말을 안 하네 말을 아예 안 하네 야 너무 세 괜찮아 확실히 방금 그냥 토크를 통해서 뭔가 매력은 다 본 것 같아 맞아 매력은 다 봤어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또 질문할 거 없죠? 그럼 소마 씨가 개인적으로 비글즈 멤버들한테 뭐 질문할 거 있나요? 따로? 따로 이건 진짜 궁금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저는 그 뭐지?
그 족스터콜? 네. 아, 족스터콜. 네. 그거 할 때 진짜 짜증이 나는지. 아, 멤버들한테? 아, 네. 나는 별로 짜증 안 나. 왜냐면 나는 인천 사니까 오히려 부르면 저는 오히려 좋죠. 서울 살아서 짜증나요. 아, 그런 거 됐지. 멀어서. 아, 왜냐면 제가 대구 사는데 서울에 또 집이 있어요. 오. 아, 그러면. 아, 잠깐만. 아, 너 서울에 미쳤다고 왔어요? 네, 오늘은 대구도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냥, 만약에. 그냥 계속 서울에 있어요. 아, 그러면 있어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짜증나면 비교적 탈퇴하시면 돼요. 네, 탈퇴하시면 되고. 필살기. 어, 탈퇴하시면 됩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바로 들어보죠. 투표를 그냥 한 방에 가는 걸로 하죠.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좋습니다. 우와, 분위기가. 아, 그럼 준비한 거는 안 보는 건가요? 아니, 아, 준비한 게 없대. 토크래. 아, 토크, 아, 토크로. 근데 아. 2차 때 만약에 2차 가시면 네. 준비를 좀 한 게 보여줄 거라도 아, 뭔가 네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어? 자, 들어오세요. 자, 올려주세요. 자. 와. 이유를 들어보자, 우리 코트님만. 아, 이유를 예, 예, 통과하시고요. 예. 이유. 우리랑 감성이 안 맞을 것 같아. 내가 방송을 자주 봤는데 좀 약간 아니죠. 너무 정으로 방송해. 정으로 방송. 조커씨, 조커씨 제가 종목을 좋아해. 종목을. 어, 성태씨 생각? 당신 그 멘트 안 받아줘서 그랬어. 아니 멘트 안 받아줘서 에라이 캐릭터. 맞아 맞아. 이게 안 받아줬어. 자, 좋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자, 오케이. 비글즈 멤버 비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마지막 최종 그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시고 주겠습니다. 최종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2차 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아니 정말 2차 때는 약간 뭘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살리라도.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수만이 감사드리고요. 저 화장실 만큼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십시오. 얼굴도 좋죠. 손도 좋고. 근데 이거는 그런 걸 막 자주 봐야 돼. 소름이 처음에 맞을지 맞아. 내가 맞을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제일 좋은 사람 누구야? 나는 지금까지 준아빠가 좋다. 나는 난 준아님이랑 이분. 난 준아. 준아님이 그래도 뭔가 끼가 좀 많아. 소름이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저는 오뎅탕 지수님이랑 그리고 한 명 준아님. 아, 준아. 한 분 모셨는데 포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어, 포스가 어마무시하다? 여기서 한번 대기해 주시고. 와. 들어오십니다. 어? 두둥둥 자, 와! 두둥둥 예, 두둥. 예,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이거 안녕. 예, 아, 반갑습니다. 와! 간단하게 앉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 정호입니다. 와! 비욘세. 아, 운동하시는! 어, 운동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실례지만, 이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친구들. 혹시 몇 살이세요? 37살입니다. 아, 37살! 운동하시는 분이면 3대 얼마나 치세요? 무게층 아니고, 고리층. 아, 자, 일단 운동하시는 분, 좋습니다. 비글즈 뭐 비서, 이거 뭐 지원하기에도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사실은 예. 저기 다른 그 크루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크루에서 예. 근데 안 갔거든요. 오제 어디 크루신가요? 시조세. 아, 네. 아~ 왜 안 나가셨어요? 안 땡겨서. 아~ 자, 좋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또 신입 부재기 때문에 신입 아닌데. 예? 어? 예? 얼마나 하셨어요? 한 2년 했을걸요? 2년이요? 2년이면 약간 롤라의 김지현 씨 닮으신 것 같네. 아니, 그 얘기 좀 들으셨죠? 아니요. 안 들었어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세요? 저 스포츠 BJ입니다. 스포츠 운동하는 아, 스포츠. 자, 좋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사람들도 모르시죠? 누구신지. 그래서 시청자 팬분들 아까 누구였나 혹시 그래 매력 발산을 해주실 거 있나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좀 보여줄 만한 거. 그게 뭐 보여줄 게 있나요? 예? 격파가 뭐 이게 왜냐면 아직 왜냐면 토크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맞아, 맞아. 보여주는 영감대로 많이 없어서 예. 사실 이거 주먹이 온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예? 주먹이 온다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이제 주먹이 온다 여자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와! 어떻게 설명 되겠네. 그때 나오는 걸로.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나올 수 있나요? 주먹이 온다 여자편? 펀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펀치 한번 보자. 자, 한번 쳐주세요. 진짜로? 진짜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자, 여자편 아마 제가 다음 달 초에 준비합니다. 상관 없어요. 여기 될래요? 괜찮을까요? 예. 똑바로. 자, 세게 들어주세요. 아! 뭐야, 그 씨발 뭐야! 아, 여, 그럼 거기서 우승하면 야, 존나 묵직해, 진짜! 낙하산하고 보니까 낙하산? 어, 야, 진짜, 아, 진짜 맞아, 막 구나 아니야, 진짜! 저도 한 번만 때려봐 주세요. 남자가 때리는 거 같아, 막 아, 아까처럼 때려주세요. 진짜로? 아, 진짜 때려봐,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때려, 진짜로!
아 진짜 때렸어요. 때렸어요. 와. 너 끊어치네. 이 새끼야. 끊어친다. 아니죠. 와. 안 썼어요. 아니 누나. 아니 지금 여기를 바디를 안 쏘고 끊어치로만 때렸는데. 아니 저기 아니야. 야 아니야. 어깨 찼어. 아니야. 어깨 찼어. 아 지금 아무도 아니야. 맞아 빨리 좀 나와. 일단 빨리 좀 때려. 이게 아니야. 일단 빨리 때리세요. 때릴란 빨리 때리세요. 예. 와 대박이네. 허리까지 써주세요 이거. 와, 야 좀 아프지? 아, 커봐, 맞다니까. 아, 씨발 이거 론다로우지 급이야. 와, 자 일단 늙어서 잠깐만. 앉아보세요. 일단 앉아주시고. 아, 그럼 족구 씨, 그러면 이분이 주거 교단에서 1등하면 낙하산으로 비석 채워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싸움자로 뽑는 건 아니잖아. 전부 제가 전부가 아니라 다음 달에 제가 여자 편 이제 주먹이 온다 최고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은 맞잖아. 그 복싱 선수 그 또 귀여운 사람 그 누구지? 그 있자 아 그 기억이 안 난다. 아 맞아 맞아. 복싱장 하고 아버님이. 어 맞아. 이제 여자 편은 팔강전에서 나올 실량 있나요? 네. 오, 그러면 솔직히 비서보다는 그때 한번 나오는 게 어떨까? 파이터를 한번 나와주세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어떤 BJ 말씀해 주시고 그냥 바로 나가는 네, 걸로. 저는 네. 스부즈 BJ 비욘세 장원. 아, 기분좋다. 여자 편. 우리 많이 기대 주고 나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화이팅.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빠우가 엄청 세시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바로 모셨습니다. 신입 BJ 분이고요. 신입이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나 이분 어디서 봤는데? 주디. 자, 일단 앉아주세요. 합방 한번 하시죠. 네, 했습니다. 아, 저랑 합방 했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남선형을 거쳐갔으면 일단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귀여워. 몇 살이에요? 저 21살이에요. 와. 일단 조코 씨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아, 이거 주세요. 펜 주세요. 혹시 그 어떤 방송을 주로 하세요? 저요? 저희들은 예. 먹방이랑요, 소통이랑요. 예. 소통이랑. 춤도 추고 있어요. 아, 춤도 추고 있다. 근데 이것도 합방 해본 사람이 잘 알잖아요. 네. 예, 주리 씨의 매력이 뭔가요? 없어요. 일단 춤은 잘 추고요. 아, 춤 잘 추고. 네, 춤 잘 추고. 아직 신입이라서. 네. 근데 약간 뭔가 주작 같은 거 이런 거 연기 잘할 것 같아. 탐방을 처음에 갔는데 즙을 짜더라고. 즙을 짠다고? 방송감을 봤었는데 약간 방송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주더라고. 이야, 아,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탐방만으로 즙을 짜셨다고? 그러니까. 일단 매력은 또 그리고 또 약간 아오이소라 씨 약간 닮은. 아오이소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21살. 아, 21살. 좀 닮았다. 닮았다. 근데 왜냐면 약간 좀 착한 스타일이 있잖아. 우리 같은 욕 많이 하고 이러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그럼 소룡이한테 욕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소룡아, 네가 진짜 제대로 한번 욕 한번 해. 면전에 대놓고 한번. 면전에 한번 세게 펜션으로 해서. 왔고 에이! 씨발 년아. 잘 받으시네. 잘 받으시네. 좋아. 왔고 왜 이래? 씨발 년아. 왜 이래? 아니 근데 진짜 귀여워. 마치 네. 약간 여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상 비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진짜 욕받이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멘탈이 좋은 편인가요? 나쁜 편인가요? 제가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오, 19살 때부터. 오.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하면서 다져진 그런 게 있어요. 아,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끼셨다. 이건 네, 이해인데. 맞아요. 그럼 즙을 짜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자기가 계산된 즙이었나? 찐즙이었어요? 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글즈 하면 멘탈 또 약간 즙 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엔 찐텐이었는데요. 네. 나중에는 방송을 위해서 더 그렇죠. 마지막 남순이 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합방을 했잖아요. 약간 기분 나빴던지 남순이랑. 왜냐면 이거 확실히 패폭 날릴 거. 맞아, 맞아. 난 이거 족같았다.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것도 매력이 될 수 있거든요. 저한테 밥 싸주신다고 했는데. 예. 밥을 안 사줬구나. 아갈 약속. 맨날 합방하고 오면 집안속기기 집안속기가 미안하니까 밥 사주지. 또 연락 쓰니까 하고. 유튜브 사기로 나오네요.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좋습니다. 야, 또 뭐 혹시 그 뭐 장기자랑 같은 거 있으시면은 아 장기자랑이요? 네, 개인기. 아, 춤 네. 한번 또 봐야죠, 여러분들. 댄스 잘해요, 댄스. 네, 춤 한번 가요. 어떤 춤 해드릴까요? 사뿐사뿐. 사뿐사뿐 걸어. 아, 고양이 춤.
본인이 방송에서 일단 노출을 진짜 아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아, 네, 근데 맞아요. 만약에 과감하게 옷을 맞죠. 아, 입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아.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강요 상황들이 아닙니다. 다 다르니까 해야죠. 어떻게요? 오, 네. 아 비키니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 방송을 위해서라면. 아, 방송을 위해서라면. 근데 아직 때 못지 않은 정말 순수한 역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방송 몇 년 네. 차시죠? 한 달이요. 한달 했죠. 달. 보세요.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나이도 어리고 아직 멘탈 내가 볼 때 멘탈이 또 안 센 것 같아. 굉장히 어리고 뭔가 보호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비글즈 감성에는 어, 좀 약간 근데 왜냐면 내가 또 미안해질까 왜냐면 비글즈 비서 들어오는데 괜히 막혀야 되는데 돈을 먹으면 또 이 어. 사람을 또 신경 써가지고 방송하기에는 비글즈가 너무 정글이에요. 험난하고 그쵸. 서로를 물어뜯고 맞잖아. 그런 건데 너무 좀 비글즈에는 안 맞지 않나. 이걸 여기에서 OS를 드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수장의 특권으로 그냥 여기서 홍보를 한번 하고 아, 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족단 좋았어요. 예, 그래서 또 S포치 들어버리고 아 이러면 또 이제 기분 서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아. 다음에 종계가 있을 때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어 왜요? 그렇게 따지면 비욘세 정화씨 보디가드 뽑으시죠? 예? 나이도 많고 힘도 세 보이는데 아, 예? 동등한 조건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나이 어리다? 어, 예. 그거 말고 멘탈 예. 키워주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나가면 되는 예. 거고 잠깐 뭐 줄입니까? 뭡니까? 아 지은아! 아니 뭐 방송할 때 뭐야? 진짜 맞아 맞아 선호하진 않았는데 예. 어 그래도 그냥 좀 말이 그렇고 어, 네. 어, 어느 정도 일리는 네. 있네요. 일리는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쭈리 씨 솔직히 네. 말해서 네.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네 멘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멘탈. 멘탈 괜찮다고요? 키우면 되죠. 아 키우면 아 네. 키우기 전에 날아간 거. 일단 키우기 전에 여기 채팅창도 너무 빡세고 이런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오늘 오디션이라 저희가 이제 얘기해놨기 때문에 많이 봉인해놓은 맞아, 거지 맞아. 막상 시작되면 그러면 네. 아 그러면 좋습니다. 앞에 네. 잠시 앉아주세요. 앞에 잠시 앉아주세요. 자 멘탈 됐어 진짜. 아, 자 오케이. 여러분들 자, 10초 동안 아무 욕이나 쏟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아, 다만, 이제 성적인 욕이라든지, 패드립이라든지, 반사회적인 욕은 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 아니요. 바로 블랙 걸겠습니다. 네. 10초 동안. 야, 야, 쭈디야, 네? 꺼져. 야, 꺼지 마, 이 새끼. 지금 가면 나가. 아니, 홍보는 하고 가야지. 홍보는 하고 가야지. 아니, 홍보 안 해도 돼요. 봐봐, 어? 여기서 멘탈 테스트 한 건데, 아, 시간이 많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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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을 봤어요. 여기서 했어. 어떻게 받아치나. 자, 앉아보세요. 우리 상하셨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쭈디 씨예요? 네네. 우리 쭈디 씨가 지금 한 달 밖에 방송 안 했고 아, 귀여우시네. 어떻게 보면 귀여우시네. 제가 또 오빠로서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을 쌓고 어떻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초짜 단계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시청자 고정도 좀 많이 늘리고 잘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우리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 쭈디님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 쭈디님 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귀여우시네. 내가 아니 근데 이 새끼가 나가라니까 진짜 울 것 같은데. 맞아. 찐으로 끝냈어. 보고 싶었어. 순간적으로. 아, 자 오늘의 마지막 어. 예선 참가자입니다. 아, 이게 마지막. 바로 이분입니다. 어 왔네. 아 그분이구나. 감사하시고. 자 저 오줌만 빨리 쓰고 올게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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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일단 하학 씨 그냥 오랜만이고 또 네. 저희 그 저거 했을 때 와 오셨었죠. 네. 저 뭐였었지 그게? 그 상류사의 상류사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왜 불렀냐면 족구 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 맞아. 맞아. 너무 섹시하다. 아니 하학 씨 상류사에 나가고 나서 약간 좀 그 시청자 펌핑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있었나요? 어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 비슷했는데 그래도. 네. 아 그때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다시 아~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저희 그 그래도 비글즈랑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네. 됐는데 네. 그 이번에 진짜 정말 비서 채용에 이렇게 네.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 궁금하네요. 어, 그때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만약에 같이 하면은 여기서 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방송을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일 재밌게. 그래서 그때 별로 신자들한테 도움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나왔다라는 게 어, 정말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아, 네네네. 왜 하고 싶어요? 궁금한 거. 어, 맞아, 맞아. 비글즈를 왜 하고 싶은지. 이유가 뭐야? 왜 하고 싶냐고요? 네. 너무 그때도 보기에 재밌었는데 그냥 재밌어서 이게 어떤 부분이 아~ 재밌었던 건가요? 저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재밌지 않았고 어. 어떻게든 방송 살린다는 어. 약간 좀
술, 그때도 술 먹방 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 뭐가 재밌었는지 그러면 그냥 밖에서 보면 재밌던데. 아, 직관 그럼 차라리 직원으로 채용을 되시죠. 왜? 어쨌든 직원 아니에요. 아 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왔어요. 이제 시청자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게 네. 흥분했던 것 같아요. 맞죠? 아 맞아요. 그리고 재밌어서 또 같이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잘하는 건 뭐예요? 비글즈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일단 뭐 잘하는 건 딱히 없는데 춤은 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니, 그때도 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때 춤을 봤을 때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서 혹시 네. 안 되는 거 있나요? 그러면? 댄스, 푸파, 시간방송, 우결, 죄송합니다. 다리 좀 오므려주세요. 아, 네. 아니 너무 아, 저 무슨 바지, 바지 입으셨죠? 아, 바지 입었어요. 야, 아, 올리지 마시고요. 바지, 다리 좀 이렇게 오므려 이렇게 해주 아, 네. 차라리 이게 나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주먹이 온다는 제가 코 수술을 해가지고 아~ 코 잘못 맞으면 솔직하시네 솔직하셔 잠깐만요 그렇게 치면 남순 씨도 코 네, 했는데 네, 네. 주먹이 온다 하시는데 네, 네. 그리고 하락 씨는 네. 장점이 뭐냐면 유일하게 저희랑 같이 쌈대 한 대를 필수 한쌈 할 수 있는 아 근데 조망 있다 그러면은 아 맞아 편안구에 치면 담배 본인 방송에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우리랑 유일하게 한쌈 할 수 있는 한쌈 할 수 있는 한쌈 하자 그럼 아 담배를 오빠 공개했나요? 네 방송에서 본인 방송에서 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자기가 공개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타이에 아니요 타이에 의해서 된 건지 저는 술 먹방을 했었는데 담배 필 때 그냥 저도 펴도 되죠? 하더니 그냥 꺼내시더라고요. 와 이건 이거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지. 아 이게 거짓말 치다 걸리는 게 더 약간 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밝혔어요. 저 이런 마인드 굉장히 높이 사고 나이가 지금 20살이요. 20살 맞아요? 혹시 담배 몇 살 때부터 피셨나요? 담배요? 그거는 비밀인 걸로. 그거는 비밀이죠. 그건 비밀인 걸로. 네. 나 여기서 드립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유쾌하게 딱 칠 줄 알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이거를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비글즈가 어떤 굴인 것 같아요? 제일 미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그러면 자기랑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다. 네. 자신감이 있는데. 네. 아 제가 재밌는 편은 아니라서 일하는 거는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재미를 주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알겠어. 나은이 그러면은 네. 비글즈 한 달 내내 개인 네. 방송 못 하게 하고 계속 부르면은 다 불을 나와줄 수 있어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개인 방송 없이 네. 언제든지. 네 저는 24시간 방송도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어요. 48시간도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뭐 이제 약간 준비해온 거라도 좀 있나요? 준비해온 거요? 예. 아까도 계속 춤춘다고 얘기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누가요? 해도 되고 멘트도 괜찮아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아 할 거면 차라리 춤추거나 아니면 또 잘하는 게 고양이 자세 두 개밖에. 고양이 자세요? 네. 아까 그거 했던 그 고양이 자세? 네 그냥 두 개. 근데 고양이 자세 하나만큼은 일품입니다. 안 하시죠? 안 하면 안 치우고. 꼭 하시죠. 착하게다가. 예. 아 좋아요. 아 근데 그 속바지 입바지 입었어요. 많이 입었어요. 그럼 아예 속바지 덜 치세요 그냥. 아 그냥 예? 바지. 예. 아 왜 그러세요? 방송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네. 아 저 속바지니까. 바지를 차라리 덜 치는 게 나 이게 좋아야지. 사람들 오해한다니까. 살짝 대각선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이것도 프로야. 그냥 서슴없이 보여준다. 아까 이런 느낌. 아예 그 치마를 드세요 그냥 속바지. 치마요? 속바지니까 어차피 오 남편 잘해. 그게 더 이상해 보일 수 있어. 내리고 올게요. 이거보다 내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제가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세가 맞는지. 예. 자. 이거 너무 흔들려요. 와.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네네네. 근데 진짜 오. 이거 너무 약해. 오예. 제가 가렸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예. 근데 하악님은 확실히. 어우 천재 감사합니다. 천재 감사합니다. 자 소루 씨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일단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루즈예요.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니 근데 그 자꾸 온 사람 보고 나가라 그러면 되게 안 되는 이게 뺏기예요 개새끼야. 그거 말하고 해주셨잖아요. 일단 방송에 감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쫄아있으면 맞아. 아무것도 안 나와. 내가 봤을 때는 준비 잘해가지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코 씨는 근데 확실히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예? 옛날부터 보고 싶어 했잖아요. 이 새끼가 커뮤니티에 떠도는 그 짤이나 이거 보고 최근에 하학 씨가 이제 코스프레를 진짜 야무지게 해가지고 시청자가 깜빡했었거든요. 조만간에 족구가 코스프레 대회를 할 거예요. 어 맞아요. 코스프레 대회 그때 저희가 족구가 부를게요. 네, 나올 수 있나요? 아, 디바 복장 가능한가요? 디바 근데 그거 19금 걸어야 돼가지고 19금 걸고하겠습니다. 야 코스프레 대회 한번 해야겠다. 혹시 나올 수 있나요? 진짜 손떼기 걸게요. 아니 근데 19 걸고 진행하는 걸어도 돼요. 진행 상관이 없는데 혹시 나올 수 있나요? 아니 그건 또 불러 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자, 항님은 그러면 다음에 코스프레 대회 때문에 몰라서 공부 한번 하고 가시죠. 박하기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확실하게 약간 좀 빨리 잘랐어. 맞아.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항님이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비글제 뭔가 맞는 사람을 절면 안 돼. 일단 자신감 있어요. 자 일단 제가 합격자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나야 무한이 우당탕 지수 그리고 이도희 소면님이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총 몇 명이죠? 총 4명입니다. 총 4명이죠? 자 여기서 확실히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합격자 우리 좀 살짝 앞으로 땡깁시다. 아, 네네. 살짝만 네네. 앞으로 땡기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제 여기에서 비글즈 오늘 비서가 한 명 뽑힐 거예요. 뽑힐 건데 탱다님이요? 어떻게 됐죠? 오겠냐? 어? 오겠어? 아니 그 여러분들 잠시만요. 비글즈 탱다님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비글즈는 항상 케미를 맞추면서 그 역임을 탱다급으로 끌어올리면 돼요. 맞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뭐 탱다님이 오더라도 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 안 오셨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그 역임을 탱다급으로 끌어올리고 뭔가 케미 시너지고 굉장히 재미난 분이 남았기 때문에 맞아. 끌려서 열심히 케미 맞춰가지고 또 여자가 있는 게 또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만약에 비서가 뽑히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족스톡홀이 가능한 사람. 그 다음에 혹시나 우리가 한 번씩 아시겠지만 삭발을 안 하더라도 삭발을 걸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막말로 네.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컨텐츠 한다고 삭발 걸읍시다 이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크루끼리 대결하는데 뭔가 자존심 대결이 나왔는데 우리 쪽에 다른 쪽에서 야 우리 삭발 걸게 한 명 너도 삭발 한 명 걸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될 수 있어요. 그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가 디스를 할 때 찐템부리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티키타카. 티키타카. 우리는 서슴없이 욕도 받고 여자라고 해서 욕 안 받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때리지 않잖아. 우리 여자한테 안 때려서. 남자로 안 때리죠. 저 때린 적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빠른 진행하실 건가요? 족구 씨? 예. 그러면 이 중에 4명이잖아요. 여기서 투표를 합시다. 몰래 투표해가지고 종이에 이름 적어가지고 빠르게 두 명 뽑아가지고 두 명에서 결승자 하나 뽑읍시다. 얘기하고 마무리 짓고 네 명에서 두 명을 뽑아서 마무리 짓고 두 명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얘기 다 했어요? 아니면 한 명씩만 딱딱 한 다음에 빠르게 해가지고 2차를 보자 이 말씀이죠. 2차 할래요? 한번 만들어서 조금씩 그럼 2차 2차는 도울 필요 없지 않을까요? 시간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보자고? 네. 아니지 이제 여기서 두 명을 뽑아서 두 명만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투표를 할게요. 각자 앞에 A4 용지 있죠? 네네. 자 이제 A4 용지에다가 본인이 마음에 든 역캠 두 분, 비서로 괜찮은 분 두 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창현 형님. 그 뽑힌 여성분. 아니면 그 네 명은 빨리 들어오고 난 다음에 두 명을 빨리 뽑아가지고 그냥 바로 보내는 걸로 하자. 오케이. 들어오라고 지금. 오케이. 들어오라고 해. 그게 맞지. 그냥 안 보는데 갑자기 두 명이 가버리면 그건 좀 이상하니까. 인사를 하고 가야 되니까. 뒤로 좀만 갈까요? 아 뒤로 다 봤어요. 뒤로 좀만 갈까요? 네. 뒤로 대놓고 뒤로 좀만 갈게요. 뒤로. 네. 뒤로. 와 근데 이거 떨린다. 두 명을 뽑아야 되는. 두 명을 적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두 명 적을 합니다. 자 일자로. 자 우리 좀 더 뒤로 당기고. 자 오늘 여기서 한 명 뽑히는 겁니다. 앉으세요. 의자. 소룡아 너 서 있어. 네. 의자 앉아도 돼요. 네.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소룡이. 의자 받고 나와.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족구 그리고 우리 비글즈 멤버들이 뽑을 두 명의 멤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름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일단 그 어느 비즈고 다시 한 번씩 이름은 다 까먹어가지고 자 일단은 준하 한 분씩 나가서 소개해주세요. 아 네 저는 BJ 준하야 모하니의 준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하니. 네 저는 BJ 이두입니다. 도희. 네 우당탕 지수입니다. 우당탕 지수. 네. 네 소매입니다. 소매하니. 네. 와 야 잠시만. 아 좀 헷갈린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떨어지신 두 분은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신 분들은 다 저한테 주세요. 네. 주시고요. 전 좋습니다. 주시고. 어, 저기 뭐 벌써 뽑았다고? 일단 근데 이미 가면 나와 있어요. 아마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있나요? 저요! 어, 한마디. 제가 뽑히면 진짜 열심하게, 열심히 간절하게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저 바꾼대요. 오, 바꾼다고요? 이름 지우개요. 오, 한마디. 제가 진짜 최대 기록 시간방송 210시간까지 혼자 해봤었거든요. 그런 거 다 풀버전으로 제가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저요. 오. 물소 오빠들 많이 올 수 있게 노력해볼게요. 오! 수마님. 아, 저는 벌써 미럼을 먹었습니다. 아, 네. 미럼을 먹었다. 땡방에서 네, 많이 좋습니다. 먹었어요. 자, 저는 뭐. 자, 적으셨고요. 자, 그러면은 그냥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득표수가 많이 나오신 분. 자, 일단 첫 번째, 소미아님. 일단 어떻게 되세요? 일단 하나, 그 다음에 도희 하나.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적을까요? 네, 적으세요. 네. 소미아 도희. 소미아 도희 하나하나씩. 제가 적겠습니다. 네. 어. 준아 하나, 소미아 하나. 네. 아, 자, 부금을 그거. 이건가요? 아니, 그 신비로 들어서 어디 신비? 아, 소미아, 준아. 소미아, 준아. 자, 중간 점검 지금 몇 대 몇인가요? 지금 소미아 3표, 준아 3표, 우당탕 교수 도희 한 표씩. 소미아, 도희. 소면은 사실상 지금 확정 아닌가요? 거의 확정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누군가요? 지수랑 지금 도희랑 둘둘 있죠,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만님아! 올 세 명 다 죽습니다, 맞죠? 아니. 준하 씨 득표, 도희 씨 득표, 소만 씨 4표, 지수 씨 지금 0표 온 거예요, 지금. 0표예요. 소만은 또. 어,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볼 때 소만 씨는 이제 발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한 명. 이제. 자, 중요해, 진짜 중요해. 두 명 남는 거죠? 자, 첫 번째 표. 준아! 이게 몇 대 몇인가요? 저는 3대2? 그래서 도희 씨 표가 있으면 무슨 점이죠? 도희님이 될 것인가? 죄송합니다. 3대입니다, 3대2. 보여주시죠, 조투 씨가. 조투 씨가 보여주세요. 형님, 신발. 진짜 도전. 도희 씨입니다! 3대3이요! 3대3이야! 그러면 와, 일단 사상 탈락. 지수님은 일단 아쉽지만 자리로 나가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인사 인사 마지막으로. 점심시간이라 네. 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어, 우리 지수님 왔어. 우리 진짜 강매로 왔어. 어, 너무 사야. 어, 진짜 너무 지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지수님이 확실히 약간 오늘 무심 잡고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나 지금 이거 근데 4대3 하면 4대3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투표 시청자 의견을 받을 건지 아니면 우리 의견을 받을 건지. 근데 저희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까 시청자분들도 마지막 무시할 수 없어요. 네. 왜냐면 같이 봤기 때문에. 준아님 vs 도희 씨. 도희 씨. 시청자 투표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이 여쭤봐야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준아랑 도희랑 할게. 맞지? 도희님이 한마디 하시죠? 저를 뽑아달라. 진짜 간절했어요. 간절하게 방송을 붙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투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도희고요, 2번은 준아입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몰타기 하지 마시고요. 손하시는 자, 뒤로 한번 돌아가시게.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고. 대박이다. 재밌게 둘 다 힘세고 그렇지. 너는 누가 될 것 같아? 순으로 한 번. 그래? 아니, 그냥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가리셨으니까. 아니야, 내가 누가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나는 됐으면 안 된다. 아, 진짜? 이분도 힘세신 분인데? 뭐 어떻게 해? 가리시면 안 돼, 손.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그래? 다 이거 오, 와, 근데 하지만 네가 선택한다면 이쪽이지. 자,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왜냐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많이 봐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비선은 여러분들 고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비글즈에 대해서 케미가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표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번 붙게 되면 그날 그다음부터 빼도 막 붙으세요. 예. 조쿠 씨 시청자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실 거죠? 갑니다.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10. 제가 지금 생각하고 9, 8, 7, 6, 5, 4, 3, 2, 1. 투표 종료합니다. 과연? 자, 25,271표고요. 두 분 앞에 보세요. 아니. 아, 가리세요, 그러면. 가리세요. 지금 8만 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3, 감사합니다. 2, 1. 자, 앞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인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일단은 준하님께서 탈락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준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아쉽지만, 뭐, 진짜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준하님 바깥으로 나가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아니. 여기 해석해. 자, 일단 두 분 여기 앉아주세요. 선배님도 앉아주시고. 어떻게 됐든 최종 1위를 뽑는 겁니다. 맞죠? 최종 1위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뽑히더라도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저희가 뭐 회의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다섯 분 잠깐 나가 계시고요. 나가 계세요. 회의 한번 좀 보세요. 아니. 왜 근데 그 순다수 되는 거 보고 어떤 거요? 순다수 보는 거 프리치 아저씨 터드릴게요. 그래, 키고 이제 그러면 이거 일단 운영 중에 한 명이 인서가 됩니다. 예. 자, 일단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예. 뭐 진짜로 지금이라도 아 나는 솔직히 여기 좀 솔직히 인기 뭔가 좀 얼굴을 알리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비서 좀 들어가면 아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까? 아니요. 확실하게 진짜 열심히 하려고 들어와. 한번만 저 얘기 한번 할게요. 아 예, 얘기해 보세요. 세 명 됐잖아요. 예. 한 번씩만 돌아갑시다. 아 다 같이 보자고. 예. 한 저도... 번씩만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한 번씩만 돌아가서 한번 방송해 봅시다. 한 번씩만 돌아가서. 어, 왜냐면 그것도 아프잖아. 왜냐면. 대박. 아니,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 가야 돼요. 그래, 평생 가야 돼. 평생 가야 돼요. 왜냐면,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비글즈 비서가 뽑히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가 비글즈 끝날 때까지, 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끝까지 가야 돼요. 네. 어, 그건 맞아. 그래서 이 비서라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도 나랑 치시면 안 되는 게, 근데 이거는 있다. 확실한 거는 이분들을 뽑아놨어. 이분 딱 뽑았는데 했어. 막상 까보니까 옷도 없는 거야. 그럼 좆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분을 했는데 딱 까봤는데 이거 말고 뭐가 없어요. 그럼 좆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한 번 해봤는데 어? 이 맛이 우리랑 잘 맞네? 그럼 이분이랑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세 명으로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씩 돌아가자 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런 얘긴데. 아 오늘 그럼 비싼 안 뽑고요? 그렇죠. 오늘 안 뽑아야죠. 그러면 예비로 저희 세 명을 두시고 그렇죠. 이제 방송을 한 번씩 컨텐츠를 하면서 그리고 막말로 비글즈 애들도 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어? 소름이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잠깐만 나도 그게 나와 보여 형. 다 왜냐하면 혹시 아 그러면 이거는 계속 따야 돼 주라니까지 포함이에요? 네? 주라니까지 포함이에요? 포함해야죠. 그렇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시청자 의견을 계속 조심히 잡수시고요. 진짜 아닌데 이분들의 의사를 들어봐야 돼. 아. 어, 혹시 가능한가요? 아 뭐 같긴 하지만 그냥 뭐 아 그래도 아 왜냐면은 솔직히 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경쟁을 했는데 준하가 네. 떨어졌는데 이렇게 간다는 게 좀 저기 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 뭐가 뜨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인님 근데 족같죠? 저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원래 그런 거 견디면서 해야죠. 새야 집 밟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말대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네. 좋습니다. 중결승까지 네. 올라왔으면 결승도 한번 봅시다. 한번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네. 비글즈가 솔직히 많이 모이면 끼케바 유죄 한 번이에요. 맞아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제가 짝을 정해드릴게요. 누구나 한번 해보고 누구나 한번 해봐가지고 짝을 정해서 빠르게 다
다다음 주 안에 비서를 뽑는 걸로. 그래서 누니식으로 한 명씩 해가지고 어 이거 좀 괜찮다 방송 감이 있다 그거를 해가지고 다다음 주에 비글즈 컨텐츠에 녹여드는 게 아니라 유닛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둘이 같이요? 아니요. 아니요. 한 명이 따로. 예, 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두 명으로 갈지 세 명으로 갈지. 근데 여러분들 들어 두시세요 그러면.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두 명으로 갈지 세 명으로 갈지 다 그냥 OX로 갑시다. 이걸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말 안 나오게. 세 명이면 O, 두 명이면 네. X. 그냥 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갑시다. 어. 자 하나 둘 셋. 이들이 방송에 키키키키. 아, 눈치 보지 마. 아, 눈치 보지 마세요. 아, 진짜로. 진짜 눈치 보지 마. 아니야, 근데 이건 두 명으로 갑시다. 아. 왜냐면 이미 정해졌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투표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두 명으로 갑시다. 그래, 너무 내정자가 막 이런,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버리면 이분들도 기분이 좋지가 않으니까. 어, 그렇죠. 두 명으로 가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예. 두 명 중에 우리 그때 소룡이랑 그때 누구였죠? 그, 누구요? 아니, 너랑 했었던 사람 진국이, 있잖아. 진국이. 어, 진국이처럼, 그러면, 그걸 본 다음에, 오케이. 다다음 주에 비그즈, 오, 그, 콘텐츠를 할 때, 오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어, 그게 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자, 어, 그러면. 의견만 낸 거지, 여러분들. 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많은 자리다. 어, 맞다. 명단을 올라가야 되네. 오케이. 우리도 좋습니다.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형마저 평생 갈 사람이야. 그렇죠. 거의 비글즈 해체하기 잠시만요. 전까지는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정해주죠. 뭘요? 남순이가 다음 주까지 개인 방송 기하면서 해보는 거 어때요? 어, 나야. 아 너가 옆에 아, 형이 가장 제일 잘 네가 네가 한게 민전 수석을 해. 제일 잘 살리잖아. 어. 네가 인자. 네가 비글즈 뭐 컨텐츠 여기서 따라하면 덤벼도 되고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요? 왜냐면 이거 남순이가 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역캠을 또 가장 잘 살리고 얘가 또 많은 또 역캠 아빠의 감이 있으니까 내 옆에서랑 네 옆에서랑 또 틀려. 예? 네가 받으세요. 그러면은 두 분도 한 번씩 하세요. 모두 해 이 새끼야. 저는 뭐 뭐 어? 그렇네요. 그러면 나는 복귀 여신 부를게. 아 그걸로 약간 케미는 약간 조금 뽑아내기 힘들고. 아니 조코아의 케미가 중요하니까. 조코아의 케미가 불러보세요. 신한 부분 밀어줘 내가. 그럼 이렇게 할게. 왜냐하면 나랑에도 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철고랑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사다리 타가지고 이분이 합방할 사람이 사다리 타고 한 명 하고 사다리 해가지고 무조건 보라로 한번 하기. 오케이. 다시. 정해 여기서 나 너랑 할게. 어 좋아. 지금 정해. 자 다음 주 안에 너랑 하고 싶다. 자, 자 정하세요. 그러면 갈갈보에서 먼저 말했으면 저거 하나 아, 저 갈갈보. 겹치면 안 돼요? 상관없어. 그냥 겹 말해. 어. 겹치면 안 되지. 겹치면 안 되지. 어 겹치 아 상관없으니까 그냥 말씀해 보세요. 자 윤 씨부터 누구 하고 싶어요? 저요? 나 빼고. 에 저는 그러면 저는. 남순님. 남순이. 오 역시. 어 자 누나. 소룡. 오. 뭐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또 상류쇼 테크 타는 게 소룡이거든. 맞아 맞아. 예. 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안으로 아, 너 하는 왜 걸로. 자꾸 빠지는 거야. 자 좋습니다. 아 근데 왜냐하면. 나는 워낙 또 이제 보라 컨텐츠 잘 짜기 때문에 보라 힘과 제일 잘 맞아요. 에이, 그렇게 그러면 또 이제 너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조건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그러면 다 이게 다음 주에 한 번씩 해보고 다 다음 주에 비그즈 컨텐츠 부르겠습니다. 합격자들은. 오케이. 오케이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두 명 중에 무조건 한 명 뽑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쉽게 했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뽑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둘 중에 아무나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좀 커피 좀 넣어주시고 물 좀 넣어야 돼요. 자, 맛있고 이제 먹거나. 여러분들 근데 확실하게 나는 너무 괜찮은 게 이런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다 뭐 아유, 금아, 메이저들 이런 똥꼬시 안 합니다. 아시죠? 어, 근데 확실하게 저런 어떻게 보면 얼굴도 되고 몸매 되는 분이 뭔가 케미도 잘 맞고 토크도 다 잘 되는 사람이었어. 나는 뭔가 비글제 또다.